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석복 카이스트 특훈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정과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장석복 교수는 기초과학 분야인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 촉매 반응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에 발표함으로써 국내 자연과학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뛰어난 업적을 지닌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지난 2003년부터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기남 부회장과 장석복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IT 기술이 글로벌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는 이 상에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경제화라는 격려가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미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도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이 그렇듯이 이 상 역시 저 혼자만의 연구와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 그룹을 연구실을 거쳐간 많은 졸업생들 그리고 현재 같은 시간을 나누고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또한 영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